there ain't no stopping us. Fly without boarding pass. Couldn't catch me, I'll be moving fast. Call me a shooting star. 전국 최초의 전기 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중장으로 최대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BRT 버스와 동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한 번에 최대 84명까지 운송이 가능한 대용량 교통수단인 전기 굴절버스가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밝혔다. 운행 개시에 앞서 지난 22일 세종시 대평동 버스 충전센터에서 세종시장 및 시의회 의장, 대검위 위원장, 행복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기 굴절버스 개통 환영 행사 직후 전기 굴절버스에 승차하여 약 2.1km 구간을 시승하면서 전기 굴절버스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력 및 승차감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전기 굴절버스는 정원 84명 좌석 45명, 입석 39명, 1회 완충으로 최대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승하차용 출입문은 3개소가 적용되었다. 전기 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 900번, 오송역 청부 세종청사 반성역 한광역 노선 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되어 운행된다. 이외에도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자제어 제동 시스템, 전방장애물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휴대폰 충전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아울러 대광위는 SBRT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종권 BRT 고급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BRT 첨단 정류장 설치, BRT 우선 신호체계 시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크린도어, 무선인터넷 위파이, 버스 정보와 내단말기 BIT, LED 광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BRT 첨단 정류장 사업은 세종시내 6개소 정류장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세종시내 BRT 운행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BRT 통행속도 향상, 정시성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BRT 차량의 통행 우선권을 주는 우선 신호체계 사업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년부터 세종시 순환 노선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이번 전기 굴절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해소 등 대중교통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세종권 BRT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BRT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